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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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 우리는 인생이라는 지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하며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김소영 씨를 만나봅니다 홍천 산골짜기에 위치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 풍경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남다른 재능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작가이기도 하고 또 1인 기업가이기도 하고 또 여행가이기도 한 도화 김소영입니다. 이분도 부캐가 많으시네요. 도자기에 꽃을 피운다는 의미의 도화. 도예 작가인 소영 씨가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한 지도 2년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 7, 8년 이제 작업실을 봉천동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됐고 또 이제 어디에다 구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너무 다 비싸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넓은 평수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수녀님한테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지금 이곳을 알게 됐고 좀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에 여기가 수도의 건물인데 들어와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의 재미, 도예 작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땐 머리도 식힐 겸 텃밭을 가꾸는데요. 이제는 취미 생활이 됐다고 합니다. 작은 밭이지만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며 그야말로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소영 씨. 농촌 생활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중간에 나와서 해 지면은 나와서 뭐 잡초도 뽑고 또 이제 뭐 키워 다 자란 거 있으면은 이제 수확해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키우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이게 거의 집에 화분으로 이렇게 거의 키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더 그 수확물도 더 크고 더 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 텐트만 치면 이색 작업 공간이 완성되는데요. 우와. 책상에 앉아 고민하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스케치하고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곳. 소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런 거 하려고 캠핑들 가시는데 네, 바로 앞에 캠핑장이 있네요. 네, 봄, 여름, 가을쯤에는 이렇게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 안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작품 구상도 하고 좀 낮잠도 자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자연적인 것에도 많이 없고 또 그냥 이제 깝깝한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탁 트이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아이디어도 더 풍성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소영 씨는 이렇게 삶의 고비를 느낄 때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하던 시절에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소영 씨는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제 제가 20살 때 이제 오자이르라는 파울로 코엘료 책 보고서는 알게 됐고요. 그 책 안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들어 있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했더니 뭐 배낭을 메고 800km를 걷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하다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취업을 하고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4개월 동안 구직 활동했는데 다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아 이때 산티아고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저지르는 게 막연했던 꿈이자 버킷리스트였던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언젠가의 꿈이 지금이 된 순간은 2011년이었습니다. 처음 내딛는 순례길에서 소영 씨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딱 비행기를 끊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끊고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할 경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벌까 하다가 이제 그때 도자기를 팔아서 벌어야겠다 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도자기 카네이션
그리고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직접 만든 도자기 공예품을 판매했는데요. 방황하던 소영 씨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도자기 작가로서의 삶을 다시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총 4번의 순례길을 걸으며 새로운 삶의 지표를 만들어갔는데요. 순례길에서 물뿐으로 돌아와도 이야기만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에서의 추억을 엮어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한 1년, 2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다시 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제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온 사람들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 중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2번 이상 다녀온 분들을 모아서 산티아고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숨을 고르기 위해 홀연히 떠났던 산티아고. 800km를 걸으면서 비움과 내려놓음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뀐 게 좀 내려놓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제 배낭은 이제 거의 16kg 정도인데 되게 여러 가지를 버렸어요. 이렇게 버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버리는 걸 잘 못했는데 거기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과 또 그냥 필요 없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됐다 그래야 되나? 내가 몸소 느끼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서 좀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잠시 놓았던 꿈에서 다시 시작한 도예 작가의 길. 욕심을 내려놓고 분주했던 삶에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작품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액세서리랑 이제 소품 작업만 하다가 이제 좀 식기 쪽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주병이라든지 뭐 술잔 그리고 뭐 컵, 뭐 그릇 이런 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화병이랑 주병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에요. 쳇바퀴 돌아가듯 바쁘게 지냈던 일상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습니다. 또다시 출발선에 선 소영 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남은 시간은 좀 서울이 아닌 좀 이런 산 속에서 좀 평화롭게 작업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해외에도 이제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귀촌 생활이라든지 이제 도자기 작업 그리고 모두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이야기 지금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더 방송으로 좀 더 재밌고 정말 실감 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길이 내 길일까? 미완성인 삶의 이정표를 완성시키고자 무작정 비행기표를 끊고 떠났던 산티아고. 그 길을 걸으며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됐는데요. 수영 씨가 채워나갈 서른과 마흔의 인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